안녕하세요. 닥터 척추 신경외과 전문의 양경훈입니다. 척추 내시경 그리고 미세 현미경 수술 뭐 대부분 감압술에는 두 가지가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유압술에도 미세 현미경뿐만 아니라 내시경을 이용해서도 유압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척추 수술은 사실은 우리가 기술 자랑이 아니고 목적 지향성. 그러니까 내 목적은 내 환자를 잘 낫게 해주는 것이고 환자가 후유증이 생기지 않고 최선의 진료를 받는 것인데요. 첫 번째, 완벽해야 되고 이건 무조건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정확한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치료를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을 때는 첫 번째, 환자에게 해가 덜 되는 것. 그러니까 상처도 적고 수술 시간도 짧고 출혈도 적은 것. 이 정도를 고려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현미경 수술로 20분 만에 수술을 완벽하게 할수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현미경 수술은 잘 못하지만 내시경으로 또 20분 만에 수술을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자기가 잘하는 거 하면 됩니다. 현미경보다 내시경이 아무래도 상처가 적고 하니까 가급적 둘 중에 잘할 수 있다면 내시경을 잘하는 게 좋겠죠. 그러나 요즘 보면 현미경 수술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내시경을 먼저 접한 선생님들 중에서는 수술이 완벽하지 않고 흉내만 내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완벽성에서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완벽하게 수술을 한다는 전제로 나머지 현미경이든 내시경이든 뭐 유압술이든 감압술이든 선택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저는 감압술은 거의 대부분 내시경을 이용하고요. 만약에 감압술을 하는 와중에 뼈 모양이 많이 이상하거나 여러 군데가 많이 나쁜 경우에는 현미경을 이용해서 그냥 빨리 수술을 끝내기도 합니다. 할머니가 96세 할머니가 계신데 다섯 군데가 막혔어요. 그럼 다섯 군데 수술을 다 해줘야 되는 경우인데 한 번에 물론 다할 수도 있지만 환자가 전신 마취가 안 되고 부분 마취만으로 수술을 해야 되고 전신 마취를 하면은 심장 때문에 전신 마취가 안 되고 또 부분 마취만으로 수술을 해도 허리 수술은 엎드려야 하기 때문에 엎드려 있을 때 심장이 뛰는데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분은 제가 일부러 두번 나눠서 했습니다. 물론 한 번에 할 수도 있죠. 그럼 96세 할머니를 갖다가 제가 실험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30분 내에 세 군데를 하고 그 다음 주에 30분 동안 또두 군데를 해서 다섯 군데 수술을 끝났습니다. 이 할머니는 굉장히 행복하신 거죠. 결과적으로 완벽한 수술을 받고 그게 현미경이 됐든 내시경이 됐든 별로 중요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30대의 젊은 여성분이 목 디스크를 왔는데 다른 병원에서는 이제 인공 디스크를 넣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목 앞에 주름을 이용해서 근데 30대에 주름이 별로 없죠. 요즘에 주름이 없는 주름을 만들어가지고 3cm에서 5cm로 째서 수술을 해야 된다. 그리고 너의 목에는 인공디스크가 들어간다. 근데 나는 아직도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다.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러면 아픈 걸 참으면서 막 지내는 겁니다. 방사통이 좀 잦아드는 6주에서 3개월 정도 기다리면서 회사도 못 나가고 병가를 쓰면서 눈치 보고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환자가 중간에 마비가 좀 왔어요. 마비가 0에서 5단계인데 그레이드 4. 그러니까 5에서 하나 떨어진 4. 왔는데 그러면 사니까 수술합시다. 아까운 거죠, 또 버틴 게. 그래서 이런 경우 선택을 저는 내시경을 이용해서 1cm 정도 되는 상처가 뒤쪽에 났는데 이게 여성분들은 머리카락이 길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다 가려집니다. 나중에는 또 상처가 얇아서 근육을 찢지 않고 벌려서 하고 다시 다치기 때문에 이 상처가 벌어지려는 힘이 약해서 나중에는 흉터 없이 지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환자에게 맞춤 수술을 할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요즘에 내시경을 이용해서 저기 유압술을 많이들 하시는데 저는 내시경 유압술을 하더라도 현미경을 중간중간 확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수술을 한 군데, 유압술을 한 군데 평균 1시간 20분에서 30분 걸립니다. 그래서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 경막에 마취를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수혈도 하지 않고 수술을 하게 되죠. 이거를 내시경을 이용해서 한다거나 뭘 다른 도구를 이용해서 하면서 수술 시간이 두 배, 세배 걸리면 그만큼 출혈의 양이 두 배, 세 배가 늘어나는 거고요. 2시간, 3시간 수술하게 되면 수혈을 해야 되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전혀 다른 수술이 되는 거죠. 척추외과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지 않고 목적을 위해서 수단이 좋은 수단을 골라 쓸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것이 좋겠고요.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이 타 기술보다 낫다고 하는 것은 뭐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우선되어야 되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나한테 오는 환자에게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타당한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닥터 척추 신경외과 전문의 양경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